우유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가 어떤 우유일지 알아봤어요. 네, 안에 제 의상 컬러와 매우 흡사한 감사합니다. 카라멜. 뭔가 울트라밀크가 타로 맛도 나오고 카라멜 맛도 나오고 딸기 맛도 나오고 되게 맛이 다양하더라고요. 타로 맛도 먹어보고 싶고 카라멜 맛도 한번 맛보고 싶고. 지금 엄청 최고의 자연과 짜잔 꽃이잖아. 이 책장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창이고 여기가 목이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등은 어떻게 보여야 되지? 약간 웃긴데? 등은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답니다. 반반 half and half 피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반묶음을 해봤습니다. 짠! 반묶음에 리본까지 예쁘게. 여긴 아까 제가 개인 촬영을 한 세트인데요. 짜잔! 이렇게 아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울트라 우유를 딱 마시고 나에게 맞는 옷을 내가 직접 리폼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이치스러워. 오늘 최대한 영하고 큐트해 보이기 위해서 반묶음의 리본에 귀걸이도 별 귀걸이를 했고요. 치마도 테니스 치마를 입어봤습니다. 저는 단체 촬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화이트 톤이거든요. 근데 유진이는 굉장히 약간 빈티지하고 우드 톤에다가 그런 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런 따뜻한 톤이 유진이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인 느낌? 저는 도시적인 느낌 좋아합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하는 건 진짜 절대 아니고요. 제가 틈만 날 때, 틈이 날 때면 스트레칭에 이걸로도 덜 시원하다 하시는 분은 손을요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고개를 꺾어주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우리 학생 미지, 직장인 미지, 움직임이 없는 미지 스트레칭 많이 해주세요. 그 많이 움직이는 미지도 스트레칭 많이 해줘요. 가볼게요. 한 번씩 돌아볼까요? 쭉쭉. 네, 그럼 방향으로만 돌게요. 액션! 오, 좋다. 거친 더 빠르게, 거친 카메라. 너무 빨리 돌 필요 없어요. 네. 더 빨리 돌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카메라. 아, 네. 아. 카메라 빨리 돌려주세요. 카메라 잠깐만요. 아,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의상 보세요. 오케이. 배가 고파요. 세팅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이제 무언가를 좀 먹어보려 하는데요. 배고파요. 어? 초점. 너무 밝아. 이거 먹으려고요. 화장해놓고 먹으면 수정을 다시 봐야 하니까 먹게 되게 죄송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팅.
변경 시간이 꽤 긴 관계로 조금 조심스럽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미찌랑 버블을 했는데 미찌는 우리가 지금 광고 촬영하고 있는 건 모르고 있겠죠? 자꾸 본인 답장을 안 읽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억울하네. 그럼 몇 번 들어가서 읽을 때도 있는데.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옆에도 이렇게 길게 내려와가지고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의상은 이렇습니다. 왜 셀카를 찍으면 내가 거울을 보는 거랑 남들이 나를 보는 거랑 다르게 생겼을까요?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간식을 잡고 있지. 리안이 어떤 거 가져갔어? 노란색 이거. 왜 매워하시죠? 떡볶이가 매워요. 간식으로 나온 떡볶이인가 보아요. 윤아 여기 음료수 있다. 그거 있다 했어. 그 리아 언니가 완전 리얼 리얼 레모네이드 인가 했어. 금방금방 잡히는 게 정말 촬영 이쁘게 잘 했나요? 그대가 무슨 우유였지? 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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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해? 맛있는데 콘소메가 제일 맛있긴 하지. Yes. 저도 팝콘 중에 콘소메 제일 좋아해요. 배 터질 것 같아. 어떡해? 원래 배 터질 것 같아서 먹는 거야. 안 작았는데 지금 꽉. 먹을 때 입술에 안 묻힌다고. 내가 봤을 땐 그냥 먹을 만큼 먹고 가서 다시 받아. 아 냄새 대박. 냄새 대박. 양념만 좀 핥아먹어볼래? 아니야. 떡볶이는? 떡볶이 먹었어. 쌀떡이었나? 응. 떡볶이 쌀떡이었어. 어묵 빼고 먹었어. 어묵은 왜 안 먹어? 어묵은 밀가루가 들어가고. 아마 엽떡 먹자 하려 했는데 엽떡도 쌀떡인가? 같이 먹을래? 엽떡은 밀떡으로 알고 있긴 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다 밀떡인 걸로 알고 있어. 아니야! 배떡은 쌀떡이도 있지. 근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 밀가루를 안 먹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 그치 생각보다 오래 가지. 밀가루 없이 사는 삶 나쁘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왔을 때 케이터링의 과자가 정말 그것만 힘들지 일상생활 할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처럼 한번 도전해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도전을 해보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먹게 되면 미안할 것 같아. 시원하지? 응. 나 마셨어. 제로 콕은 못 참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너무 웃겼어. 오늘 촬영도 열심히 잘 해볼게요. 자 집중해서 실패. 이게 딱 내 방에 있으면 예쁘겠다. 옷을 이제 사서 화병에다 놔야 되는데 화병을 못 골랐어요. 꽃꽂이 한 거는 한 2주 넘게 간 것 같은데 2주 반? 2주 정도 산다고 했는데 3주는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투명을 다 하니까 꽃잎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날이.
최근에 산 다육이가 있는데 햇빛을 못 봐서 그런지 2주 만에 보내줬습니다. 다육이 죽이기 쉽지 않은데 저희 미찌한테도 친구라고 소개시켜줬거든요. 근데 엄마 말로는 다육이가 햇빛을 봐야 오래 산다고 하는데 제 방은 햇빛이 들어오진 않아요. 식물을 키우기에 적절한 공간이 아니에요. 네, 좋아요. 정면 보고 웃는 것만 잘해. 계속 웃는 걸 잘해. 진짜 왜 계속 눈 안 좋아. 짠하고 밖에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본가에 왔는데요. 어제 야식을 먹었더니 얼굴이 조금 부었네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얼굴이 부어서. 지금 저희 집에 뉴페이스들이 있어요. 미찌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냥냥냥냥. 안녕하세요. 저는 롤스, 저는 로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찌. 추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죠? 추석 맞이해서 본가에 왔는데요. 귀여운 강아지들이 놀러 왔답니다. 그래서 미찌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너무 귀엽죠? 뽀뽀. 귀여워요. 지금 배가 고파서 빨리 밥을 만들어 먹어야 해요. 제가 오늘 엄마 아빠랑 언니 밥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에그 스크럼블. 오늘은 추석 당일 다음 날이고요. 어제 많이 먹어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먹어야 해요. 에그 스크럼블을 만들 거예요. 에그 스크럼블을 어디에 만든? 그릇이 어딨죠? 엄마! 저희 가족은 4명이거든요. 계란이 4개. 소시지를 먼저 넣을게요. 어제 마라샹궈랑 꼬바로우랑 각종 전들이랑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배부른 하루였어요. 지금 추석 잘 보냈나요? 계란을 우유도 풀고 하잖아요. 에그 스크럼블 만들 때 우유도 풀어서 더 부드럽게 만들고. 옛날에는 뭐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계란에 소금 넣어서 기름에 튀기듯이 에그 스크램블을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야채. 언니 인사할래 카메라에?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미찌. 들었어요 미찌? 유나 잘 부탁해. 아 너무 웃기다. 미찌도 야채를 많이 먹어요. 알았죠? 아 맛있겠다.
아주 맛있겠습니다. 요리 끝! 단출! 베이글, 야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베리잼? 맛인데 맛있더라고요. 크림치즈 지금 딱이긴 한데 크림치즈가 없어요. 아쉽네요. 잘했지? 맛있겠다. 맛있겠어? 이거 계란 먹어봐야죠. 스크램블에. 맛있다. 맛있어? 간이 맞아. 나 잘 먹을게. 들었어요, 있지? 연기톤?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이거 베이글 진짜 맛있어요. ASMR. 어, 뜨거워. 몇 점이야, 밥? 응? 밥 몇 점이야, 오늘 식사? 97점. 3점은 왜? 3점은 너무 늦었어. 아니, 아침에 11시 반에 먹고 있어요. 엄마는 몇 점? 엄마는 100점이지. 언니는? 70점. 오랜만에 집밥도 먹고 추석을 잘 보내고 있답니다. 미치도 잘 보내길 바랄게요. 안녕. 부모대학교 재학생 저의 것으로